오늘 말이죠. 조선일보 사설에는 또 검수완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반성 없는 검수완박, 발목 잡기. 예? 대선 석달 만에 또 심판받은 민주당. 아주 점잖게 썼지만 한마디로 민주당은 이제 심판받은 민주당이니까 이제는 분해되라 이게. 사라져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사라지고 이제 정계 개편. 회오리를 치는 그 폭풍 속을 지나가면서 다시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반성하면서 새로운 당으로 튀어나와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제가 해석이 잘못됐습니까? 민주당은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완전한 참패를 당했습니다. 문재인의 참패이고 이재명의 참패입니다. 예. 자기들은 살았는지 모르지만, 민주당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잘 나갔습니까? 검수완박을 하고 소위 예? 잘 아시죠? 철엄의 당. 철엄회가 뭔지는 모르지만 철엄회. 철엄의 당들. 얼마나 난폭하게 이 입법을 했습니까? 국민들을 뭐로 알고 그랬습니까? 예? 대선에 이어가지고 연거푸 지금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국민 심판을 갖다가 세게 받았다면 이제는 공중분해돼야 될 정당 아닙니까? 대선 때는 0.73% 차였지만 두달반 사이에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지금 완패했습니다. 아주 대조적입니다. 예? 패배는 예견된 일이었지만 그냥 이기고 지는 참뭐 그런 그들이 조직이 있으니까 온 군대를 다 깔아놨으니까 민주당으로 다 깔려 있으니까 조금 어려울 거다. 뭐 이기긴 이기겠지만 여론은 이기겠지만이었는데 이긴 게 아니고요. 참패를 시켰습니다. 국민이 참패를 시킨 겁니다. 국민의 힘이 참패를 시킨 게 아니고 국민들이 참패를 시켰습니다. 누구를? 민주당을요. 네. 정권을 잃은 뒤에 성찰하고 혁신하겠다고 말은 그랬습니다. 근데 국회 다수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 그런 데서 반성하는 모습은 진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 당선자를 향해서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공격을 일삼고 선동을 일삼고 무지막지한 박해와 무지막지한 소위 말하는 음모, 음해.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3개월을 보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문주당원들 아닙니까? 문재인당. 민주당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검수완박까지 대선이 끝난 후한 달도 안 돼가지고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탁 칼을 꺼내고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가지고 문재인과 이재명 그 비리 수사를 막겠다는 그러한 의도로 이것을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언론은 조명했었습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 국민 다수가 다 반대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국민이 머릿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만 뭉친 국민파리를 하지 실제로 가슴과 머릿속에는 국민이 없었던 겁니다. 예? 이들은 의원 위장 탈당을 시켜가지고 민머라는 예? 사람을 민영배죠. 회기, 쪼개기 등 온갖 편법, 있을 수 없는 야비한 편법을 다해가지고 헌법에 나와 있는 이 중앙수사기관, 정말 이 대한민국 검찰, 민생과 직관되어 있는 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들의 살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이들 과거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공수처법도 지 맘대로 만들어서 공수처를 만들고 선거법도 지 맘대로 만들어서 무슨 선거법을 왜 고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이 선거법, 선거 관련된 이거기를 세심하게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선거법을 바꿨을까? 또 임대차 3법 등뭐 등등
입법 폭주 자기들 마음대로 5년 만에 그냥 완전히 그냥 5년 동안에 이 나라를 갖다가 이상한 이 토굴 같은 데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이가 없었더라면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되어서 후보로 나와서 국민들이 그분을 끌어내서 대통령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이제 5년 전 대한민국을 되찾았습니다. 실질을 회복했습니다.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5년 만에 대한민국을 되찾은 겁니다. 그런데요, 민주당은, 문주당은 반성이 없습니다. 대선에서 패해놓고 대선 후보는 상당 기간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상례인데도, 참패당한 이재명은 자신과 연고도 없는 그 계양이라는 데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방탄 출마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되면 면책특권 뒤에서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죄진자는 죄진 것을 풀어내야만 되게끔 만드는 것이 수사입니다. 자, 그 방탄을 하기 위해서 자신과 연고도 없는 그런 계양을로 갔습니다. 또 계양을은 그를 갖다 뽑아줬습니다. 아마 가슴을 칠 겁니다. 잉크도 마르지기 전에 오늘 개표를 했는데 오늘 개표한 이재명이가 민주당으로부터 지금 비판을 받는 이 모습을 보고 이 참패한 것을 보고 후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양 시민들까지 저렇게 자기 지지자들까지 완전히 가해 행위를 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정말 웃겠습니다. 송영길하고 송영길 서울시장 출마한 그거 어디 상식에 맞습니까? 대선 패배를 했으면 그 민주당 당대표를 했으면 어디 서울시장이 감히 나올 수 있습니까? 서울시장이 예? 송영길의 무슨 뭐 뒷방입니까? 서울시장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책임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어디 거기를 감히 대선 패배한 정당 대표가 패배하고 난한 달도 안 돼가지고 거기에 나섭니까? 에? 양심이 있어야지 도대체가. 에? 이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한 겁니다. 두 사람 모두 송영길하고 이재명은 상식이 없이 요번에 행동을 했다는 소위 현실감도 없고 또 뭐, 또 무슨 뭐를 꺼냈냐. 갑자기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꺼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오히려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머리만 아프게 만들어 놨습니다. 새 정부가 추진한 적도 없는데, 에? 새 정부가 추진한 적도 없는 공기업 민영화 괴담까지 또 뻗들어 가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모함하는데 그들의 당력을 온갖 집중을 다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들의 처신하는 것, 시정잡배도 그런 모함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 윤석열 대통령이 공기업 민영화하겠다는 그렇게 추진한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눈 뜨고 완전히 이눈 뜨고 뭐 코를 베어 간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짓들을 하면서 선거에 이겨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한 겁니까? 자, 검수완박법이요? 그게 문재인 생각대로 다 될지 모르지만 한번 두고 보시죠. 그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결되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에도 협조를 1도 안 했습니다. 1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반대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인준을 계속 미루고, 그 바람에 총리하고 주요 장관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한 적, 그런 정부가 이렇게 출범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쁜 전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있었겠습니까?
왜 국민이 뽑은 전임 대통령을 그렇게 가혹행위를 했나?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청문을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에요. 한동훈 장관의 법무장관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무조건 반대했어요? 어? 한동훈 장관이 무슨 뭐 한동훈 장관이 무서우면 곧게 무섭다 그러고 어? 좀 살려달라고 그러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이제 개과천선해서 참된 국민이 되겠다고 아 그렇게 차라리 나오는 게 낫지. 무조건 반대하고 한동훈이 뭐 어쩌고 저쩌고 아 청문회 할 때 정말 웃기는 철험의 의원들 봤죠. 어? 이수진 왕왕 소리 질러대는 이수진 판사 출신이라는 여자 민주당원. 그 다음에 김남국 그 다음에 또 최강욱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모 이모 씨를 갖다가 이모로 얘기를 해가지고 딸이 이모, 이모하고 함께 뭐 어쩌고 저쩌고 말도 되지 않는 거. 그 한국 3M의 이모 뭐 예를 들면 한국 3M 하면은 한자가 한국인데 한동훈 아이 이름인가? 한국 3M이? 그러니까 아주 당신들만 하고 이 철음의 3인방은 아주 그래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디에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얼굴이요? 얼굴 정도가 아니죠. 그들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싸늘합니다. 네.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 소속 충남지사,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딴 성범죄. 응? 그 민주당 말이죠. 서울시장 박원순, 어? 민주당 소속 충남지사, 그때 대선 후보로 나왔던 어? 안희정, 또 부산시장 오거돈. 거기에 국민들은 경악했는데도 또 나왔죠. 민주당 정책의장을 지낸 삼선 박안주 의원이 보좌진에 대한 성범죄로 제명되는 일이 바로 그제 벌어지고 대선 이전에 벌어진 일인데도 5달 동안 감싸주고 짤짤이 뭐 거짓말을 한 최강욱 의원 징계도 흐지부지시키고 야 이게 민주당이 이게 말이죠. 단체장들 성범죄 반성한다더니 달라진 거 하나도 없고 이거 뭐 말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젊은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이 내로남불, 내로남불 여전하다 하고 자기 당을 욕을 했겠습니까? 성폭력 사건이 반복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팬덤 정치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하자 지도부하고 586 운동권 일제히 반발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 선거 중에 옳은 말을 했던 이 젊은 박 위원장은 오히려 또 사과를 했습니다. 민주당 일당 독재인 지방의회 심지어는 말이죠. 오세훈 시장이 뭐 하나만 해놓으면 이 시의원들이 90%가 다 민주당이니까 95%가 민주당이니까 하나도 의결을 안 해줘요. 완전히 돌림방을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 시장이 지금 1년여 시장이 돼 있었는데도 그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 다 제동 걸어버립니다. 그래도 이번에 당선됐습니다. 왜?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오 시장의 능력은 백중인 백인데 응? 뭐만 내면은 시의회가 완전히 그냥 다 거부권 행사해버리고 다 반대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서 국민들이 또 뽑았습니다. 이번에는 시의원까지 싹 뽑아야 된다. 이제 국민들이 뭘 알기 시작한 겁니다. 민주당은 이제 민심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진정으로 민심을 바라본다면 해쳐야 됩니다. 헤쳐나가야 이제 민주당을 해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좋은 사람들의 정당, 좋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정당, 나쁜 사람들을 내치고 170몇 석의 그 이상한 중독돼가지고 맛을 들여가지고 어? 그 마약과 같은 권력 중독이 돼가지고 한참 입법하고 난리치던 그 습성에서
그 중독에서, 그 악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의회 민주주의자들이 되지 않으려면은 깨끗하게 나가세요. 바로 그것입니다. 172명, 160몇 명이 전수 일어나서 거기에는 검사 출신 3명까지 부끄럽게도 조응천 소누구 너뭐 누구 3명 검사 출신이 그것도 그냥 검사인가요? 부끄럽게도 검수완박 자기가 있었던 검찰을 갖다 수사권을 박탈해버린 법에 찬성한 사람들. 참, 민주당 못할 일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가 참패가 어저께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국민들도 당연히 이제는 쳐다보고 있습니다. 중분해시키고 새로운 당으로, 좋은 사람들이, 의회 민주주의자, 의회주의자들이 새로 당을 만들어서 하면 국민의 지지도 받을 수 있다. 바로 이걸 갖다가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국민들이 민주당을 이렇게 그냥 공중분해만 하고 없어져라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좋은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의회주의자들이 뭉쳐서 정말 의회주의답게, 의회답게 할 사람들만 남아라. 철엄회 같은 그런 것은 안 된다. 국민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번에 한동훈 법무장관 그 청문회에서 잘 봤지 않습니까? 철엄의 의원들 하는 행동들 봤지 않습니까? 한동훈 검사장한테,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한테 교육 잘 받더군요. 아주 한동훈 법무장관이요, 이 교육을 시키는데 정말 교수가 초등학생 교육시키듯이 나직하게 차분하게 이렇게 점잖게 딱 교육하니까 입이 쩍 벌어지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는 할말 없어 망신당했죠. 아니 법률 용어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이런 겁니다. 하고 가르쳐준 그런 대목도 있고 말이죠. 부끄러워 변호사 면허증 반납할 줄 알았습니다. 변호사가 그 용어를 갖다 거꾸로 알았으니 말이죠. 그걸 갖다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교육을 시켜서 그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 하고 가르쳐 주는데 정말 나 같으면 말이죠. 부끄러워서 어서 국회의원 배지 떼버렸을 뻔했어요. 그게 김남국이죠. 김남국.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새로움을 느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들이 지나면서 어저께 좋은 체험을 하면서 역사가 다시 그려졌다. 이제 민주당은 죽었다. 민주당은 죽었다. 이번에 참패는 이재명과 문재인이었다. 그거 다시 확인시켜준 선거였습니다. 국민들의 힘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 국민들은 개개인은 약하게 보여도 그들이 투표하는 날을 기다려서 그들이 혼을 낸다는 사실. 나쁜 자를 심판한다는 것. 바로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이재명의 자기는 혼자 살고 당은 다 죽었습니다. 자기가 총괄 선대위원장이라 합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이 다 죽이고 자기 혼자 됐으면은 그것도 될 때서 된 것도 아니고 도망쳐서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무서워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됐으면은 국회의원 달기 전에 아, 저 그만두고 제갈 길을 가겠습니다. 수사도 잘 받겠습니다. 하고 곱게 국민들 앞에 그렇게 하세요. 네. 여러분, 하여튼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를 오늘 가져온 것은 위대한 국민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자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이 새로운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의 전부 동참을 했으니까 이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다 모든 것을 바쳐야 되는 그러한
영혼을, 깨끗한 불타는 영혼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일이 다 잘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